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노동과 공공, 교육과 금융의 4대 구조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습니다. 강력한 노동개혁 추진 없이는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절망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했다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도한 입시 위주 교육과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 과중한 교육비를 걷어내겠다면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착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 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 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과제로는 금융 시스템 개혁이 강조됐습니다. 현재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 금융 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다면서 낡은 시스템과 관행을 타파해 금융이 재기능을 회복하고 경제의 원기를 불어넣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참해 주실 때만이 나라와 가족과 개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며 힘찬 행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노동과 공공, 교육, 금융 네 가지 개혁은 모든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면서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진상규명을 위한 한미합동실무단이 6일 주한미군 오산기지 내 실험실을 방문해 공동조사를 벌였습니다. 국방부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상조사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때까지 현장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현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진상규명을 위한 한미합동실무단이 6일 오산기지를 방문해 첫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한미합동 현장조사는 지난 5월 27일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이 탄저균 표본 한 개를 오산 미군기지에 배달했다고 발표한 이후 70여일 만입니다. 합동조사에서는 오산기지의 실험실에서 탄저균 실험에 참가했던 요원들이 당시 탄저균 샘플을 취급했던 상황과 똑같이 검사와 폐기 절차 등을 시연했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지난 5월 미 국방부로부터 탄저균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뒤 절차에 따라 폐기했고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실무단 미 측 대표인 헤덜랜드 소장은 합동실무단이 미 국방부 조사에서 나온 정보들을 종합하고 한미연합전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미동맹은 생물방어 협력을 통해 계속해서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 대표인 장경수 소장은 합동실무단이 오산공군기지 내 탄저균 반입 배경과 반입 후 조치 과정 등을 검토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조사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고 현장 조사는
횟수와 기간에 제한 없이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때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해 주한미군 지휘협정이나 관련 법규의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한일 양국이 지난 5일 국방부에서 제21차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열고 양국 간 국방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는 양국 국방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례 협의체로 매년 교대로 상대국을 방문해 개최했으나 지난해는 과거사 문제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일본 측에서는 스즈키 아츠오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거 진행됐던 국방교류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 지역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기존 한일 간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상호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강조했지만 우리 측은 국민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정세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리 측 평가에 대해 일본 측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병역문화혁신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육군 28사단을 방문해 병역문화혁신 현장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한 장관의 이번 부대 방문은 지난 1년간 병역문화혁신의 모범지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 28사단 장병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 장관은 장병들과의 대화에서 지금이 병역문화혁신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병역혁신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생각으로 솔선수범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 장관은 부대 장병의 어깨에 태극기를 부착해주며 전투에서도 국가대표가 되고 병역문화혁신에서도 국가대표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5일부터 오늘 16일까지 광복분단 70년 청소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전시해 국민들에게 나라사랑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인 1,500여 편의 작품이 출품돼 이 중 43점의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전시회는 5일부터 9일까지는 광화문 광장에서, 12일부터 16일까지는 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전시 기간 중에는 군악대 공연과 함께 엽서 등의 사연을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1년 뒤 적어둔 주소로 배달해주는 느린 우체통 운영 등 여러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5일 부산 바다축제가 열리는 해운대 백사장 특설 무대에서 제3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민관군 호극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시와 육해공군 해병대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음악회에서는 해군 작전사령부 군악대를 비롯해 공군교육사령부와 육군 53사단, 해병대 1사단 군악대가 한자리에 모여 협연을 펼쳤습니다. 부산 바다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해군 성악병의 이탈리아 유명 칸촌의 볼라레를 시작으로 해병대 군악대의 가요 메들리와 공군 비보이팀의 화려한 춤사회 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군악대의 웅장하고 힘찬 연주와 어우러진 대학생 연합 합창단과 어린이 합창단 협연은 이날 공연의 백미로 손꼽히며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부대는 이번 호국음악회가 국민의 군대로서 한 발 더 다가서는 기회가 됐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네, 야외 활동이 많은 장병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 심혜슬 하사가 알아봤습니다. 이상병님, 너무 힘든데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하고 끝내자. 알겠습니다. 이상병님,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야, 괜찮아?
일어나봐. 야, 일어나봐. 어, 괜찮아. 야, 괜찮아. 야, 정신 차려봐. 일어나봐. 정신 차려봐. 요즘처럼 덥고 습한 여름날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열탈진, 열경련, 열사병 등의 온열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야외 훈련이 많은 군 장병들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열탈진과 열경련은 과도하게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전해질에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현기증과 무기력감, 근육경련을 유발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 그늘진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물과 전해질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의 기능 장애로 땀의 배출이 중단돼 체온이 위험할 정도로 상승하고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신속하게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를 그늘로 옮겨서 태양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환자의 옷을 탈의해 열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 국방부는 여름철 온열 손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혹서기 온도 지수별 야외 활동 허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외부 온도가 29.5도에 도달하면 행군 등 과중한 훈련을 지양하고 29.5도를 넘어가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판단하에 5개 훈련을 조정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도에 도달하면 5개 훈련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야외 활동을 할 경우 규칙적으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물을 마시는 것도 온열 손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다시 회복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영 매체가 다음 달로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을 제기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전 북한군 간부 이소연 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동안 이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회복되는 분위기라는 것이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였는데 먼저 최근의 북중 관계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동안 북한이 3차 핵실험과 또 친중파인 장성택을 처형을 하면서 북중 간의 고위급 관료들의 그 거래 같은 것도 지금 뭐 전혀 끊어진 상태가 되어 있고요. 또는 북중 간의 경제 교역도 지금 국감을 하고 있고 심지어 작년 하반기부터는 중국을 방문한 방문객 수도 지금 줄어들고 있답니다. 즉 뭐 그동안 북중 관계가 정말 냉각기 상태였는데 최근에는 시진핑 주석이 북중러의 그 경제교역지대인 연변자선족 자치주를 방문을 하면서 북한에 러브콜을 보낸 것 같고요. 이에 하듯하듯 김정은이가 노병대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을 또 치하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우지를 김정은으로서는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냉각기 상태가 이제는 해빙기 상태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라고 보아집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평양 열린 노병대회에서 김정은이 이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 노병에 대해서 치하를 한 것이 이 중국에 보내는 공식적인 메시지가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6.25 참전 용사라고 하죠. 노병대회 그 제4차 노병대회에서 김정은이가 이례적으로 정말 집권 이후 매우 보기 드물게 중국인민지원군을 두 차례나 치하를 했습니다. 네. 또 다음 날인 27일에는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에 화환을 보내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동안 중국에는 등을 돌리고 러시아에다가 러브콜을 보냈던 북한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즉 뭐냐면 순치 관계라는 것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이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종전 7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달 3일 열린다고 하죠. 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또 김정은 본인 나름으로는 이제는 안전궤도에 들어섰다라고 나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또 이에 발맞춰서 이제는 김정은이가 그동안에 국제정치 행사에 참석한 바도 없고 또 무언가를 위해서 출국한 적도 없는 김정은으로서는 이런 열병식을 통해서 국제정치 무대에 데뷔라는 이런 그 하나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방중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국과 북한이 이 핵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전통적인 뭐 중국과 북한 관계를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북중 관계가 뭐 혈맹 관계 뭐 그래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했었는데 통틀어서 다 봤을 때 지금 뭐 중국으로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견제하고 있는 북한을 늘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뭐 현상이고요. 또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이런 교묘한 노림수를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체제나 경제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이런 노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중국과 북한은 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북중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소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광복 70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15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야외 무대에서 진행이 되며 선착순 무료 입장입니다. 국방부 군악대와 의장대, 소프라노 고진영, CCM 가수 이경미 씨가 출연하며 음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군악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홍보원이 군복무 장병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수기를 공모합니다. 군 가족으로서 경험했던 에피소드나 이사와 관련된 추억 등 다양한 생활수기를 작성해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첨부하면 됩니다. 응모는 9월 4일까지며 결과는 9월 21일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홍보원 라디오 제작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쟁기념관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독립전쟁 그 위대한 여정을 이달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전시는 독립전쟁의 서막, 만주에서의 독립전쟁 등 4가지 주제로 구성했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모은 관련 유물 110여 점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가 차량 탑재형 유도 로켓 체계의 전력화에 앞서 명칭을 공모합니다. 해병대 전 장병과 군무원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공모 양식에 따라 명칭을 작성 후 공문 또는 인트라넷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채택된 명칭은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종 훈련과 경계 등 야외 활동이 많은 우리 장병들의 건강이 그 무엇보다 염려되는데요. 네, 앞서 전해드린 장병들의 온열 손상 예방 대책은 물론 탄력적인 부대 운용을 통해 비전투력 손실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